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제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4~5곳 조성해 2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유력 후보지로 김포, 고촌과 광명, 성남, 시흥, 하남, 남양주 등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유력한 3기 신도시 후보지였던 과천과 고양, 원흥 등은 정부 유출로 후보지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도 여전히 신도시 후보지에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제2의 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정보 유출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어 관계자들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이곳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광역교통 대책도 발표됩니다.